On.요즘 제가 진짜 제 한몸과 같이 쓰고 다니는 모자. 겨울엔 모자죠. 이러고 오늘 그 이사 갈 집 치수 좀 재고 오려고 하거든요. 방 배치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 차키도 챙겨야 되고요. 펜도 챙길 거고요. 이거 옛날에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그거 활동할 때 받은 건데 이게 탄탄해서 이거 들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저의 필수템 애플워치도 찾습니다. 이게 줄자가 어디다 뒀지요? 줄자도 찾았습니다. 가고 있는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. 주인분이 그냥 문 열어주고 제가 편하게 실직하게 냅뒀으면 좋겠는데 지켜보실 것 같아서. 아니 사실 영상을 찍으려면 그 옆에 없는 게 편해서 제가 마음이 좀 옆에 안 있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진 않겠죠? 제가 실직하는데? 제가 요즘 얼굴 작아지고 싶어서 얼굴 라인을 좀 아이고 관리하고 싶더라고요.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처지는 게 느껴져서. 그래서 그 최문 언니 괄사 영상을 보고 되게
열심히 따라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해주려고 합니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아홉, 열. 이게 하다 보니까 왜 되더라고요. 이렇게 하기 전에 촬영 전에 얘기하면 좀 기가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. 이렇게 하면 확실히 혈색도 좀 더 좋아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괄사 마사지 세게 하면은 오히려 좀 더 부을 수 있다고 하길래 그냥 살살 손에 힘 빼고 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진짜 머리 숱도 없고 이렇게 좀 처지는 스타일이에요. 직모. 근데 확실히 제가 다른 샴푸 쓸 때보다 지금 볼륨감이 엄청 살아났어요. 평소에 다른 샴푸 쓸 때는 진짜 이렇게 축 처져 있거든요? 근데 지금 따로 뭐 한 거 없이 평소대로 그냥 머리 말리기만 했는데 볼륨감이 엄청 여기 위에가 좀 살아났거든요? 신기하다. 여기 앞머리도 되게 예쁘게 말리고 평소에 진짜 이 롤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 머리거든요, 제 머리가? 이거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지 모르겠는데 쿠팡에서 진짜 3,000원 정도에 샀던 컬링 에센스예요. 근데 가격 대비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, 저는 이 쿨톤 메이크업 영상을 다 찍었고요. 이제 그 PCR 검사하러 가봐야 되는데 이 요즘 제가 진짜 매일같이 쓰고 있는 제 모자예요. 모자 쓰고 저는 PCR 검사하고 다이소 들렸다가 오려고 배달이 왔어요. 일단 스프라이트. 내일 이사 가니까 뭔가 간단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덮밥이라는 걸 한번 시켜봤어요. 항정살 덮밥. 맛있겠죠? 이나 씨예요? 그러니까요. 한정력. 대신에 외모로 봤을 때는 있을만 섭취하실 것 같은데. 원래 잘 못 마셨는데 요새 좀 늘어서요. 남친이랑 헤어졌거든요. 나도 안다고. 이거 미친 장난 아니오. 디비된 쇼파를 사가서. 그거 해봤어요? 그 진짜 연애란 거? 안 해요, 그런 거. 짜쳐서. 난 남자랑 연애 안 해요. 추억만 만들지. 전 이쪽에서 택시 타면 되는데, 아 대표님은요? 뭐야, 왜 저래? 난 들을 유튜브